당신의 타임라인을 채워줄 정보를 전하는 제주 MBC의 새로운 프로그램 TV 매거진 타임라인입니다. 전국의 맛집과 볼거리 그리고 이웃들의 아름다운 삶과 다양한 화제의 현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난히 짧게 느껴지는 2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날이 풀린다는 우수가 지났지만 봄을 앞두고 꽃샘추위가 한창인데요. 당분간 평년 기온보다 추운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요즘인데요. 특히나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이 겨울이 유독 더 춥게 느껴질 겁니다. 그분들을 위한 아낌없는 나눔 은행이 있는데요. 푸드뱅크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은 혹시 기업이나 가정으로부터 식품,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푸드뱅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푸드뱅크예요. 네. 또 사용은 안 해봤어요. 모르겠는데. 푸드뱅크. 들어보셨어요? 몰라. 못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다들 잘 모른다는 푸드뱅크. 과연 어떤 곳일까요? 1998년도 IMF 외환위기 때 개인이나 기업들이 식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 기부한 것을 우리 지역사회의 소외계층들에게 나눠드렸던 식품 나눔 뭐 전달체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푸드뱅크라고 해서 부산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직접 공공기관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협회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광역푸드뱅크가 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품을 기부받아서 나눠주는 기초푸드뱅크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용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슈퍼마켓 같은 이런 푸드마켓이라고 있습니다. 16개소가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편의점 마켓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상품은 없고요. 후원받은 상품들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푸드마켓은 그 부산 지역 내 소외계층 이웃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편의점 형태로 자기가 선호하는 물품을 직접 골라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용자분들께서 이제 선호하시는 물품이 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설탕이 필요한데 후원이 들어와 있지 않다면 푸드마켓에 오셔도 설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물품을 골라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고 실정입니다. 실제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좀 보니까 신중하게 고르시는 것 같아서. 아무거나 고르면 안 되지. 그렇게 잘 못 채우면 반도 안 돼. 아, 도움이 안 되죠. 어떤 부분이 좀 도움이 되세요? 1, 2만 원에 있는 사람들은 큰 게 아니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좀 되지요. 자주 이용하세요? 사람 숫자 많으니까 계속은 안 되고 한 5, 6년 동안에 세 번째. 5, 6년 동안에요? 네. 취재 나오셨다 하니까 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감사합니다. 소외계층 분들이 이제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려면 사시는 곳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나 구청으로 가셔가지고 푸드마켓 이용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심사를 통해가지고 선정이 되시면 6개월 동안 한 달에 1회 점수제로 되어 있는데 5점에 되어 있는 점수를 사용하셔가지고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용자는 매년 늘고 있고 이용자가 매년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를 하시면 6개월 단위로 네. 이용자를 교체를 6개월 이용을 하고 평가를 통해서 더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연장을 해서 1년 또 이제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하고 이제 연장을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은 이제 새로운 분들로 교체가 되고 이렇게. 기부는 늘었지만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 모두를 돕기엔 부족한 상황입니다. 진열대 곳곳에 빈 곳이 보이는데요. 기부 물품을 받으러 가는 길을 동행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항상 가시는 거예요? 네, 아무리 이제 소량의 제품이라도 90% 이상은 직접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어디든 후원을 네. 주신다 하시면 다 가시는 거예요? 네, 공안 쪽이라도. 있습니다. 광역 푸드뱅크로 기부하시는 대부분은 거의 이제 기업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네. 네, 이런 분들이 많이 기부하고 계세요. 도착한 곳은 강서구에 위치한 한 김치 제조업체였습니다. 우연한 게 이제 부산시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를 알게 되어서 저 나름대로는 좀 정성을 다해서 만든 김치인데 좀 나눠드리고 싶다고 하니 연락을 하니 금방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20년, 21년, 22년, 이제 3년 차가 되네요. 해가 바뀌었으니까. 네. 기부받은 물품들은 필요한 곳에 바로 전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특정한 물품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물품이에요. 예를 들면 뭐 공산품부터 음료수부터 과일, 뭐 채소, 하물며 휴지, 뭐 물티슈, 실제로는 뭐 마라톤 끝나고 나면 남는 물이랑 뭐 과자 종류까지 이제 사실 저희들은 후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원받은 물품들은 취약계층에게 전해집니다. 점심한 때도 없으면 곰꼬마 일하는데 이래가지고 먹고 일합니다. 없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보탬 되는지 몰라요. 많이 고맙죠. 이래 어려운데 이래 같이 이래 나눠 먹고 이래 도와주셔서 많이 감사하죠. 그럼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까요? 기초 푸드뱅크는 당면 사업장이 있고 임의 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당면 사업장은 3억 이상 기부 물품을 나누고 있는 곳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담 인력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임의 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에서 자기 업무 외의 시간에 한 사람이 그냥 일부러 업무를 받고 하다 보니까 전담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눔의 사업이라든지 물품 확보 뭐 이런 사업들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들이 좀 더 원활하게 된다라면은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를 생각합니다. 양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질적으로는 이용자분들의 욕구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이제 이용자분들이 원하시는 물품들을 이제 기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같이 일하고 있는 이제 종사자들이 좀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고 네,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네, 그러고 싶습니다. 말초 신경계다 이 광역은 곳곳에 가지처럼 다 뻗어 있는 곳곳을 광역이라는 광역푸드라는 곳이 있어서 그 손, 발 밑에까지 다 스며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사회에서 나눔의 의미가 아닐까, 광역푸드의 또 어떤 물품 나눔의 의미가 아닐까. 이번에 제가 그 단무지를 만드는 공장에 제 지인 중에 툭 던져들었더니 아 그런 걸 몰랐었는데 잘 됐다면서 단무지도 한 좀 상당한 양을 또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푸드뱅크가 뭐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있는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것들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푸드뱅크를 좀 활용을 하고 그래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고.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체리가 우리를 주니까. 올겨울 코로나19로 더 외로워진 마음에 따뜻한 나눔으로 채워가는 푸드뱅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여러분도 작은 마음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로컬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요즘 이 겨울이 되니까 굉장히 몸이 움츠러들고 왠지 먹어도 배고프고 뭔가 기운이 딸리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로컬 레시피를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이 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차은영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우리가 있잖아요. 겨울이 되면 아니 무슨 그 개구리도 아니고 곰도 아닌데 네. 왜 이렇게 잠이 오고 뭘 먹어도 별로 먹은 것 같지도 않고 허전하죠. 그렇죠. 이럴 때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께서 좋은 요리를 소개해 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맞죠? 겨울철에는 진짜 정말 한 번쯤 꼭 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는 황태수제비 오늘 준비하려고 그러거든요. 황태수제비? 네, 수제비. 아 저는 이제 수제비 그러면은 네.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왜 김치 넣고 뭐 이렇게 끓이는 거 이런 거 엄마가 집에서 해주셨는데 네. 그 고급 황태를 넣어서 수제비를 아 그럼요 왜냐면 겨울에는 우리가 황태 같은 이런 소재를 좀 먹어줘야 네 아까 얘기하셨던 든든함을 채울 수 있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겨울을 든든하게 보낼 수 있는 황태 수제비 제비. 자 우리 차한정 선생님과 네.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실까요? 겨울철 대표 보양식 중 하나인 황태를 이용해서 겨울이면 더 생각나는 메뉴 수제비를 만들어 볼 텐데요. 숙취해소는 기본,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에도 좋은 황태의 맛있는 활약을 기대하세요. 자 이제 황태 수제비 만들어 봐야 될 텐데요. 네. 황태 국은 사실은 제가 많이 먹어봤는데 네네. 근데 수제비는 저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몸을 좀 추울 때는 항상 따끈한 게 생각이 제일 먼저 나잖아요. 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겨울철에 내 체온도 좀 끌어올려주고 내 속도 좀 뜨끈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재료가 황태거든요. 야, 저 황태가 네. 몸에 온도를 올려주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시원한 줄만 알았어요. 아. 겨울철에 몸을 좀 따끈따끈하게 해주는 네. 황태, 거기다가 수제비까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지금부터 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의 주인공. 그렇죠. 황태. 노릇노릇한 게 아주 그냥, 네, 좋아요. 그냥 뜯어먹고 싶네요. 아. 자,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애호박 오늘 좀 준비했고요. 그리고 미역 꼬다리 여러분 아시죠? 아, 깃벌이라고 하죠? 네네. 고추장에도 막 무쳐 먹기도 네네, 하는 거.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말린 새우, 건새우, 그리고 멸치, 그리고 대파 이렇게 네. 준비를 했고요. 기타 양념은? 네, 양념으로 오늘 빠지지 않는 게 이 들깨가루입니다. 아, 들깨군요. 네, 그리고 이제 참기름, 참깨, 약간의 소금과 국간장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네, 밀가루가 필요한데 사실은 이 안에 우리밀이 조금 섞여 있어요. 아, 우리밀, 건강해준 네. 우리밀. 네. 네. 자, 그런데요. 이 황태를 네. 글쎄 굳이 이렇게 겨울에 먹어주는 게 열을 올린다고 했지만은 영양적으로도 분명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겨울 되면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지 않아요? 아 돌아서면 배고파요. 그렇죠. 그래서 겨울철에 사실은 조금 더 살이 찌는 경향도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바깥의 온도와 내 체온이 너무 차이가 심하니까 겨울이 되면 네. 내 몸 안에서 에너지를 자꾸 비축하려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비축을 좀 해줘야 되는 영양분 중에 하나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아 단백질. 네. 네. 근데 이 단백질을 아주 말리고 얼렸다 말리고 얼렸다 하면서 수분은 날아가고 고농축으로 남는 게 바로 이 황태예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황태거든요. 단백질이 풍부한 황태로 육수부터 만들어 볼까요? 황태 대가리와 건새우, 미역기를 물에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멸치와 대파를 넣어줍니다. 애호박은 잘라서 믹서기에 갈아주시고요. 그대로 밀가루에 부어 함께 반죽해 줄게요. 완성된 반죽은 비닐에 싸서 실온에서 40분 숙성시켜 줍니다. 자, 아까 이제 머리는 저기에 쓰셨고요. 맞아요, 육수에 네. 썼고요. 몸만 남으신 황태, 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 살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꾸미. 고명처럼 부재료를 먹을 거기 때문에 네. 손질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제가 조금 껍질을 벗겨냈지만 이런 껍질들을 좀 벗겨내셔야 돼요. 아, 그 지저분한 거. 이렇게 뜯으면 잘 뜯기세요. 그러네요. 네. 껍질도 튀겨 먹으면 맛있는데. 아, 물론. 그렇긴 한데 오늘은 수제비에서는 입에 좀 너무 까끌까끌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 지느러미가 좀 아프긴 해요. 네. 이렇게 해서 뜯어내시고 얘가 이제 너무 크니까 크니까 이렇게 분리를 좀 하셔서 네, 먹을 만큼 이렇게 해서 네, 가위질을 좀 해주시고 먹기 좋게 손질한 황태는 뜨거운 육수와 함께 참기름, 깨, 약간의 소금을 넣어 조물조물 양념해주세요. 육수의 건더기는 건져내고 수제비 반죽을 얇게 뜯어 넣어줍니다. 양념해둔 황태와 애호박까지 넣고 들깨가루 푸짐하게 올려 마침표! 겨울별미 황태 수제비가 완성됐습니다. 자, 드디어 황태 수제비가 네, 완성이 됐습니다. 야.
냄새 때문에 제가 그렇죠. 옆에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방송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네. 냄새를 어떻게 좀 이렇게 전달을 없네. 그죠? 네, 이 육수의 맛이 어차피 그 수제비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황태가 주인공이었고 네.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이 들깨가루 맞아요. 겨울이 되면 우리가 오메가3를 섭취를 좀 해줘야 면역력도 강화가 되거든요. 네네. 그때 저희가 이 들깨를 넣음으로 인해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몸이 비축을 해놓는 거예요. 야, 천연 오메가3네요. 아, 맞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들깨 그리고 들기름 이렇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네. 들깨가루 겨울에 꼭 음식에 네. 넣어서 드시면 활용하세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수제비가 그 약간 초록빛이 사지 연두빛이 나는데 네, 네, 네. 이게 제가 예전에 어디 국수를 먹을 때 약간 주황 색깔 국수 아, 그 당근. 당근 넣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호박을 꼭 넣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나는 약간 예쁜 주황색을 먹고 싶어 그럼 당근을 넣어도, 넣어도 되고 집에 쓰시다가 남은 녹색 채소들이 있으면 그걸 갈아서 네. 뭐 시금치를 활용하셔도 되고 비트. 네 좋아요. 비트 빨간색. 네네. 안에 넣는 재료들은 여러분이 뭐 그 기호에 맞게끔 네, 선택하시면 네. 될 것 같은데 황태는 꼭 네. 선택해 주세요. 그럼요. 들깨와 황태. 맞아요. 오늘의 궁합.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맛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먼저 드세요. 아, 네, 아까 네. 지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네, 네. 황태와 애호박으로 맛을 더한 수제비. 진한 감칠맛이 일품일 것 같은데요. 쫄깃하고 부드럽게 호로록 넘어가는 소리가 당장 황태부터 사용하고 싶게 만드네요. 한 방울도 남길 수 없어, 남길 수가 없어. 와, 수제비라고 하면은요, 네. 왠지 영양가 없을 것 같고, 아, 그냥 진짜 밀가루만 동동동동 떠 있는 급하게 뭔가 한 끼 때우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수제비는 이 몸 안에 에너지를 막 채우는 느낌. 먹는 동안 이게 입안에 돌고 있는 게 수제비인지 고기인지 황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황태가 약간 식감이 착 살짝 있으니까 맞아요. 좀 재미도 있고 그리고 국물에 들깨가 진짜 그렇죠. 신의 한 수죠. 육수의 그 깊이를 확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자연이 준 선물들이야. 지금 생각해 보면 안 그러네요, 그래요? 그러네요. 꼭 제철 제철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드셔가지고. 네네 한 그릇으로 네. 모든 영양분과 모든 너무 좋은 이 몸에 비축이 되니까 순간에 막 이렇게 몸이 따끈해지면서 네네네네.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네. 자 여러분 춥다 춥다 하고 몸을 움츠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몸에 좋은 열을 또 훅 올려주는 황태 수제비를 네. 드시고 네. 겨울을 좀 더 활기차게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럼 여기서 네. 인사를 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추운 겨울을 달래주는 별미이자 움츠린 몸을 채워주는 건강식 황태 수제비. 온 가족이 함께 만들고 먹으면서 긴긴 겨울 저녁을 행복하게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시원한 황태 수제비 정말 보기만 해도 속이 든든해지는 것 같네요. 자 다음 소식은요 강원 영동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속초하면 어떤 곳이 떠오르시나요? 중앙시장, 바다 등 여러 곳이 떠오르실 텐데요. 요즘은 이곳이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바로 문화복합공간인데요. 이곳에서 속초 시민들이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속초시 금호동, 속초를 대표하는 호수 청초호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청초호를 바라다 보는 곳에 속초에서 가장 오래된 냉동창고가 서 있는데요. 그 냉동창고 이름을 딴 컨테이너 전시관을 비롯해 네 개의 문화공간에서 열리는 특별한 전시회를 만나보시죠. 네, 지금 저희가 속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들과 3년 동안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함께했던 과정들을 지금 전시 중에 있습니다. 속초만이 간직한 독특한 문화를 바탕으로 속초 시민들은 문화와 삶의 조화를 꿈꾸며 공존 문화도시 속초를 만들기 위해 시민활동가란 이름으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속초문화재단에서 시민활동가들이 1년 동안 그 활동한 것들을 그 각 동마다 자료를 올려서 공유하는 공유회를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속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화를 담아낸 시민문화 소식지를 비롯해 속초를 빛낸 사람들을 소개하는 속초인물수첩,
그리고 속초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담은 기념품까지 이 모든 것이 전시되고 있죠. 물건을 파는 곳인가요? 네, 이 공간은 판매는 아니고요. 저희가 굿즈 개발단이라고 해서 시민분들이 직접 속초의 특색을 담아서 굿즈를 제작하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나왔던 시제품들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명 시민 굿즈 개발단이 속초의 정체성을 담은 이미지를 개발했다는데요. 너무 귀여운데요? 저희 속초를 나타내는 홍게랑 오징어를 이렇게 굿게와 굿징어로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얼굴이 뭐인 것 같아요? 홍게 아니에요? 얼굴은 이제 홍게처럼 보이는데 강원도 감자예요. 이 감자가 속초에 놀러와서 홍게 옷을 입었다고 해서 홍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속초 하면 떠오르는 그리운 추억 속 명태 캐릭터랍니다. 전시장 뒤편에 자리한 냉동창고 2층으로 올라가 봤는데요. 저 멀리 보이는 청초호의 맑은 물결은 아름답게 그지없네요. 첫 번째 전시를 모두 관람하자 이렇게 스탬프도 꾹! 이어서 찾아간 곳은 교동에 위치한 아동 청소년 친화 공간 꿈이랑입니다. 두 번째 전시장이죠. 이곳에선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는데요. 바로 청소년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속초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속초의 모습에 대해 들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소통의 시간이었죠. 문화라는 관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다양한 문화 생활들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있는 부분들도 하나의 문화생활로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속초와 관련된 오래되고 소중한 사연과 추억, 일화도 수집했는데요.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속초 이야기입니다. 개개인의 사연은 하나의 책으로 완성됐죠. 이게 뭐 책되게 될까?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의외로 이제 큰 상이 쉬워지더라고요. 감사하죠, 뭐. 이제 속초 이야기 같은 옛날 이야기 같은 게 좀 구수하게 뭔가 그 있는 그대로 쫙 풀어내는 게 사람한테 찡하게 와닿거든요. 우리가 이제 옛날 이야기 같은 이렇게 지금 책으로 엮어내거나 속초 이야기를 수집을 해서 그걸 책자화해서 축적해 나가야 되죠. 그러다 보면 아마 죽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구경도 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찾아간 전시장은 아바이마을로 유명한 청호동의 아트 플랫폼 갯백. 1950년대 미군이 촬영한 사진 속엔 실향민 문화의 대표적 이름인 갯배와 함께 파도에 떠밀려온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청호동의 옛 모습이 드러납니다. 고향을 떠나 둥지를 튼 외로운 이들은 명태를 내다 팔고 세상으로 통하는 각별한 통로 갯배를 끌었죠.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갯배가 오가던 청초호를 바라다 볼 수 있는 곳. 피난 내려왔을 때 우리 부모님이 빈손으로 내려와서 열정 하나로 우리를 키웠고 일궈낸 이것처럼 이런 문화를 또 우리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도 피난민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열정으로 살았는데 너희도 이러한 열정을 조금 해서 같이 우리 뭐 속초면 속초, 뭐 문화면 문화 이런 걸로 같이 엮어서 낼 수 있다면 더 좋은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재단에서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젠 물이 아닌 땅 위에 터를 잡은 또 다른 갯배, 아트 플랫폼 갯배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속초는 드라마와 영화 속에 심심찮게 등장해 왔는데요. 주인공의 삶을 표현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되곤 했죠. 서울에 있는 청년이 어떻게 보면 도피의 선택지로 선택한 곳이 속초였던, 그래서 그 이야기가 속초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취업과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는 그 꿈에 대한 어떤 그 대립에 대한 부분들을 그 안에서 한 이제 주인공이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 안에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었던 속초의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었거든요. 그것들을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메시지들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도에서 사실 영화를 제작하게 된 거라서 배경이 속초가 될 수밖에 없었죠. 낯선 도시 속초에서 처음 해보는 작업들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개봉을 앞두고 열심히 마무리 작업 중이랍니다.
영상을 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많은 어떤 후배들이 생기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 후배들이 속초에서 영상을 할 때 어떤 우리가 문화를 먼저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들어오는 일들, 의뢰가 들어오는 일들을 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를 먼저 만들어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뭐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화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속초의 주제를 담아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속초의 오늘은 영화가 되고 세 번째 스탬프도 완성. 마지막으로 찾은 전시 공간은 어딜까요? 도문동 돌담마을입니다.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 새롭게 탈바꿈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자 마치 카페에 온 것 같네요. 오래된 상량문이 눈에 띕니다. 원래는 198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원래는 마을의 쌀창고로 활용되다가 이후에 그냥 버려진 약간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에 작년에 이제 속초 문화특화 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새롭게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마을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자 아니면 마을 여행자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속초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 일기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 만져본 일기장. 서툰 그림 솜씨에 삐뚤빼뚤한 글씨지만 일기장 안엔 진득한 삶의 희로애락이 가득하죠. 어르신들이 돌이켜본 소소한 일상은 마을에 놀러온 관광객들에게도 재미있는 구경거리. 처음에 사실 우연히 갯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스탬프 투어도 있게 되고 이런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하나씩 봤는데 보다 보니까 점점 공간도 커지고 무엇보다도 속초 시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공간을 꾸며주고 어떤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끼고 이러는 것들이 점점 느껴지면서 이렇게 스며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한글이 서툰 그런 모습이 재밌고 그림도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 마지막 스탬프까지 모두 완성. 네 가지 공간을 돌아본 속초 문화 투어 잘 마쳤습니다. 추후 추첨을 통해 선물도 준다고 하니 끝까지 설레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네요. 속초를 대표하는 복합 문화 공간에서 만나본 속초 시민들의 발자취 어떠셨나요? 속초가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네 곳의 전시 공간들은 속초 문화를 알리는 여행 루트로도 활용된다니 기대가 큽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생겨난 8개 보 가운데 하나인 이곳. 지난 12월 1일 굳게 닫혀있던 합천 창영보의 수문이 열리면서 낙동강의 의미 있는 변화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 개방된 데가 합천 창영보, 지금 보시는 데가 합천 창영보인데 합천 창영보가 완전 개방이 됐고요. 그 위로 이제 강정보는 닫혀 있고 달성보 강정보는 닫혀 있고 질곡보가 1m 정도, 그다음에 구미보가 2m 정도 그렇게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합천 창영보는 지금 관리 수위가 개발 10.5m에서 지금 4.8m까지 수위가 내려가서 한 5.7m 정도 강물이 빠진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저 상류로 가면 모래톱이 과거처럼 많이 드러나서 마치 옛날 낙동강 모습을 보는 듯한 장면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합천 창영보에서 약 1.5km 떨어진 낙동강 상류 지점. 보의 수문이 활짝 열리자 그동안 멈춰있던 강이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는데요. 수위가 낮아진 낙동강에는 드넓은 모래톱과 함께 반가운 손님들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새들은 흙두루미 같은 절새들은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백로 외가리, 그다음에 황오리 이런 오리류들은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야생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많이 오게 되는데 고라니나 싹 그다음에 수달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은빛 모래톱 위에 새겨진 발자국들은 다양한 생명들이 낙동강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 걸 말해주는데요. 수문을 개방한 지 한 달 만에 찾아온 변화. 모래가 흐르는 강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래톱이 단순히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니라 이 모래톱은 수질을 정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래톱이 넓게 형성돼 있다는 것은 수질을 정화를 하기 때문에 가령 여름의 녹조 현상도 수문을 개방해서 강이 흐름을 되찾으면 녹조 현상은 사라지거든요. 수문 개방한 금강에서 조류 개수가 제로에 이를 정도로 녹조가 빨리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수문 개방을 해놓으면 모래톱도 드러나지만 수질도 좋아져서 우리가 마시는 물의 안전성도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월이 되면 합천 창령보의 수문을 닫아야 한답니다. 봄철을 앞두고 양파나 마늘을 주작물로 하는 상류지역 농경지에 물을 대야 하기 때문인데요. 언제부터 이제 물이 이제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기 해마다 2월 한 10일 이래 되면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제 뭐 일조로 가랑이 뭐 이런 것보다도 땡기고 이런 거네. 2월 내가 1일까지는 해도 되는데 또 해배정은 2월 1일보다 1월 31일까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래 했는데. 현재 낙동강 인근 취양수장의 취수구 대부분이 강의 최저 수위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는 상황. 합천 창령보 역시 관리 수위 기준이 10.5m지만 보 개방 이후 현재 4.9m까지 수위가 낮아지면서 양수가 어렵게 됐습니다. 보 개방으로 인해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업 용수 부족 문제. 농사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는 이들에겐 절박한 현실이기도 한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취양수구 개선 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취양수구 개선 사업은 총 사업 기간이 5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올해 이제 낙동강 쪽은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대상이 총 51개 시설인데 올해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된 게 29개소 274억 원 정도 반영이 돼 있어요. 아마 상반기부터는 이제 그 설계의 착수가 진행이 될 거고 네. 설계가 끝나면 아마 하반기 정도부터는 그만 일부 이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이제 그렇게 조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기 시설 개선의 목적 자체가 기후 변화로 인한 뭐 가뭄이라든지 수질 오염 사고가 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보호 관리 수위에 인접한 시설을 위주로 해서 시설 개선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도 낙동강의 생태를 관찰 중인 정숙은 국장. 그는 은빛 모래톱이 드러나고 나날이 달라지는 낙동강의 모든 변화들이 다시 강이 흐르게 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낙동강의 지천입니다. 지천인 회천이란 강이고 전에 합천보에 물을 담았을 때는 여기가 다 잠겼던 곳이에요. 근데 이번에 합천보 수문 개방을 해서 물이 빠지니까 옛날 모습으로 돌아와서 모래톱이 아주 아름답게 형성된 곳입니다. 멈춰있던 강, 깊어서 건널 수 없던 강은 이제 우리 두 다리로 건널 수 있는 낙동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람의 손길을 걷어들이자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강. 불과 보호 개방 한 달여 만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외천이 어떻게 보면 낙동강의 미래입니다. 낙동강이 과거에 4대강 사업 전에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물이 잠기고 모래톱이 사라지는 그런 강으로 바뀌었는데 다행히
정부에서 수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보에 수문만 열어줄 것 같으면 낙동강이 옛날 모습으로 빠르게 지금 이곳 회천처럼 바뀌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품은 영남의 젖줄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모래톱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 위를 새들이 날개짓하며 누비는데요. 강이 강답게 흘러가는 모습. 우리는 거기서 낙동강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날씨가 정말 좋구만. 오, 이런 제보 전화가 왔구만. 네, 제 이름은 기정 사실입니다. 사실은 언제나 하나. 오, 사건 의뢰서구만. 얼마 전에 경북 영주에서 좋은 콩을 받아왔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름을 모르는 거 있죠. 알도 굵고 모양도 고르고 색깔도 예쁜데. 실종 사건이구만. 이 정도쯤이야 누워서 식은 죽 먹기. 그렇다면 사라진 국산 콩을 찾아서 기정 사실 기정 탐정 출동. 나만 죽인다. 컨셉 장인 뽀글이 최기정. 오늘 전해드릴 경상북도에 숨어 있는 이야기는 바로 국산 콩 실종 사건. 사라진 그 녀석의 정체를 밝혀 사실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기정의 기정 사실. 그 녀석을 찾으러 경상북도 영주로 왔습니다. 국산 콩 실종 사건이야. 콩이라면 콩밭으로 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겨울이라 가봐야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찾아온 곳은, 단서가 있는 곳은 바로 여기. 세계 최초로 콩을 테마로 한 과학관. 2015년에 문을 연 이곳은 일찌감치 콩의 중요성에 주목한 영주시에 세워졌습니다. 여기 단서가 있겠네요. 여기 어디쯤인데? 실례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 오우, 이런. 안녕하십니까? 혹시 박사님? 안녕하세요, 탐정님. 전 여기에 사는 콩박사예요. 너무 잘 됐습니다. 박사님, 제가 지금 실종된 우리 국산 콩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단서가 여기 있을까요? 네, 여길 한번 둘러보시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직접 한번 찾아보실래요? 오, 고맙습니다, 박사님. 자료 수집에 나선 최기정 씨. 먼저 공부를 해야겠죠?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합니다. 단백질이 많아서 붙여진 별명인데 고기가 많이 없던 시절 사람들에게 값싸고 소중한 먹거리였답니다. 아니, 근데 콩 종류가 이렇게나 많았어요? 아, 이렇게 많은 콩 중에서 사라진 콩이 도대체 뭘까요? 이거 어떻게 찾죠? 전시물을 좀 더 꼼꼼히 봐야 실마리가 풀릴 것 같은데요. 여기 여러 가지 콩의 모양을 비교해둔 곳이 있어요. 수입콩과 국산콩 그리고 부석태. 이 중에 주인공이 있나요? 의미 분명히 오늘 찾는 콩의 모양이 알이 굵고 색깔이 이쁘다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이 콩, 다른 콩에 비해서 알도 굵고 색깔도 이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름이 부석태. 이곳은 영주시 부석면. 부석면. 그렇다면 오늘 찾는 콩의 이름은 바로 부석태? 영주 부석면에서 수집한 재래종 부석태. 처음에는 여러 유전자가 섞여 있었지만 순계분리 육종법을 통해 순수한 품종을 가려낼 수 있었다고요. 그 덕에 부석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품종을 등록한 명품콩이 됐습니다.
박사님, 제가 여기서 분석대를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건 전시용이에요. 탐정님이 직접 부석면에 가서 찾아보는 건 어때요? 이젠 이름을 알았으니까 찾는 건 식은 죽 먹기겠죠? 그렇다면 사라진 실종된 부석태 찾으러 가볼까요? 탐정님 파이팅!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가봐. 아니 이것은 아니 이 콩은 부석태? 실마리가 풀렸군. 부석태가 있는 곳은 바로 여기야. 추리가 맞다면 콩은 이 식당에서 흘렸겠죠? 사장님!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언제나 기정부사 신반이라는 안동의 미신 탐정 최기정입니다. 들고 있는 게 콩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콩! 찾는 게 맞는지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 콩 딱딱하고 제가 삶은 콩, 부석태 콩 부드러운 거 제가 맛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삶은 콩! 네. 사장님의 하루 중 제일 중요한 시간 콩 삶기. 청국장을 직접 띄우려면 아침부터 이렇게 불 앞에서 삶고 또 뜸들여야 된다네요. 삶는 콩 냄새 정말 구수하고 좋네요. 아이고, 맛 좀 보실래요? 네. 확인 들어가야죠. 예. 자, 자 콩, 삶은 콩 맛 좀 보겠습니다. 정말 구수한 향기. 뜨거워. 이야, 군들군들하면서도 구수합니다. 삶은 콩이 이 정도면 콩으로 만든 음식은 얼마나 더 맛있을까요? 청국장 맛보시러 가실까요? 뭐라고요? 청국장, 부석태 청국장 맛보시러 가실까요? 콩하면 청국장이죠. 그럼 네. 맛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 맛보고 싶다네. 뭐라고? 맛보고 싶대요. 매주를 띄울 때는 시간과 온도가 생명이라는 사장님. 그 특별한 비법 때문에 콩의 구수한 맛은 살아있고 구릿한 냄새는 없다고 합니다. 명인의 손에서 탄생한 청국장 정식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청국장, 그냥 청국장 아닙니다. 이 부석태를 만든 청국장과 콩 요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얼마나 맛있을까요? 백문이 불여에겐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그렇죠. 먹어봐야 맛을 알죠.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겨울에 먹는 뜨끈한 청국장 한 그릇? 딱 봐도 진한 맛일 것 같은데요. 일반 콩보다 크기도 크고 영양가도 높은 부석태. 가격은 더 비싸겠지만 사장님께서 다른 콩이 아닌 부석태로만 청국장을 끓이는 이유가 있겠죠. 삶은 콩을 그냥 맛봤을 때도 고소했는데요. 이 청국장으로 이게 끓여서 맛을 보니까 더 알맹이 알맹이가 더 씹을수록 더 구수한 것 같고요. 또 이게 잘 어우러져서 더 깊은 맛을 내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부석태를 끓여서 그런가? 청국장이 더 맛나네요. 당연하죠. 부석태는 부석에서만 나는 굉장히 특산품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입을 농협에서 해야 되고요. 품질이 인증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콩에 비해서 섬유질, 비타민, 무기질, 뭐 단백질 굉장히 풍부한 모든 종합 영양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명품 콩으로 만든 명품 청국장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부석태 청국장이 맛있다는 건 기정사실이죠. 사장님, 네. 제가 사실 부석태 콩을 구하러 왔는데 콩 좀 주시면 안 돼요? 콩 딱 한 개만요. 이건 애교를 빙자한 협박? 이만큼 부석대 콩만큼이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마음도 넉넉하게 마음도 넉넉하게 명탐정 최기정 드디어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콩 찾았습니다. 부석대 경북 영주시와 국립식량과학원이 함께 만든 우리콩 부석대 크기와 무게가 일반 콩의 두 배나 됩니다. 그래서 더 식감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부석태 청국장. 거기다
한정대 명인이 직접 띄운 매주는 콩 고유의 맛이 살아있고 구린 냄새가 없는 게 특징. 알도 굵고 색깔도 예쁘고 모양도 고르고 좋은 콩의 정체는 바로 부석태. 언제나 있는 사실 그대로 기정사실 만들어 기정기정 취기정 실종사건 오늘도 해결 완료. 이 부석태 처음 들었을 때는 뭔가 사람 이름인가 싶었는데요. 이게 콩의 한 종류였군요. 알도 굵고 맛도 좋은 경북 영주의 명품 콩 부석태 내내 사랑받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